96.19% 그치? 요 대기 중 캐스트 시작까지 1레벨 남았다. 일단은 4%를 뭘로 찍어볼까? 엘리트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엘리트 던전 어때? 이거 55 이상 이거 몽키로 이거 어떠냐? 아, 유니크템은 안 나오네요. 근데 숄더 같은 거 나온다. 내가 낄 수 있는 숄더 같은 거. 랩제 낮은 숄더. 그럼 할만한데? 일단 액세서리 뽑으면은 방어력 올라가니까, 목걸이나. 권장 전투력이 6000이야. 근데 나는 수공이 9000이잖아. 빠른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 길드 갓컨 이게 세 명이서 가자. 얘네들 댐지 한번 구경해보자 얘들아. 2200 뜨는데? 나는 5000 떠. 야, 내가 저 나로보다 두 배 세. 내 갓컴 레벨 몇이야? 60인데? 3차야, 3차. 야, 금방 잡는다! 경험치 나쁘지 않아. 이거 데미지는 안 써있나? 야, 나 이거 노크리 7000, 크리 1만. 데미지 차이 엄청난다. 봐봐, 저 나이트로드는 4000 뜨거든 트리플. 나 7만 1만 줬어. 이럴 때 피버 쓰고 순삭을 해야 되는데, 그지? 야, 이거는 뭐 데미지 순이 안 나와? 보스다. 아, 보스 강력한데? 쟤는 쟤 머리핀을 과일로 꼽았네. 와, 경험치 5000! 쉬야! 5000이나? 5000을 내가 방장이라 그래? 효과음 아예 꺼달라고? 내 보스 잡을 때 이제 보스 나올텐데? 효과음 끄면은 좀 그러지 않냐? 이제 보스 나올건데 보스 나올 때 그 워닝 뜨면서 소리 끌려. 아, 스킬 소리만 끄면 되나? 하하하. 아, 이렇게. 이제 좀 낫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걸, 그냥, 진짜. 아, 너무 시끄럽다, 같이 하니까. 워닝 뜨죠. 근데 워닝 효과음도 안 뜨네. 원래 워닝 빵, 빵. 본매랑 똑같이 나와. 아, 본매랑 똑같이 뜨거든. 자, 피버 썼습니다, 여러분. 아, 피버. 아우, 나만 때려! 왜 나만 맞지? 저 사람 왜 안 맞아? 오, 야, 유혹도 있어? 야, 모바일 구현보소. 유혹도 있어?
레벨업 안 됐네. 기어도 보자. 52.5%. 야, 세 명이서 52.5%면은 거의 버스 아니냐? 아울핑 던트. 랜덤인가 이거? 핸던트 나와야 돼. 그렇죠. 랜덤. 이거 랜덤이야, 얘들아? 아, 물리방어로 18이다. 더 좋네. 방어력 올라가네. 야, 이거 미던 한번 가볼까? 야, 여러분 이거 하다, 여러분 이거 괜찮네요. 미니 던전 레벨 높은 애로 할까, 얘들아? 경험치 많이 얻으려면 레벨 높은 애로 하는 게 좋지. 카파드레이크 템팔고 갑시다. 아, 템팔고 하자고. 미니 던전 30분은 무료구요. 30분 선택을 하고 버프도 있네. 경험치 증가, 획득 매소 증가. 야, 경험치는 필요 없지 않냐? 매소 증가가 개꿀이네. 매소 증가가 개꿀이야, 얘들아. 미니 여러분들 62렙 때 퀵 깨면 63 또 안 되죠. 사냥해야 되죠. 또 사냥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63 안 되죠. 아, 2시간은 오바야. 2시간 이거 다이아 200. 이거 너무 아까워. 아이템 드랍은 낄 필요 없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부탁한다. 아, 20분만 부탁하고. 아이고, 씨. 야, 얘들아! 이거 오토사냥. 얘들아, 이거 오토사냥, 이거. 저거, 광범위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얘 경험치 잘 주네, 여기. 말이다, 206. 이거 미니 던전 거의 오토용 아니냐? 아, 스킬을 빼면 돼? 스킬 어떻게 빼요, 여러분? 야, 점프하면서 하는 게 개빠른데, 제가 막. 아, 이거 내가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토 너무 느린데. 근데 이거 아이템 먹으려면 좀 위에 가야 되잖아. 야, 펫을 위에 남기고 아래로 못 이동하나? 오, 된다. 아, 따라온다, 이씨. 아, 따라온다. 야, 일단 매소를 많이 줘, 매소를. 야, 경험치 은근히 잘 오르는데? 몬스터가 많아가지고? 가방 없네. 야, 아이템 파는 시간 아깝지 않냐? 오바네. 어? 아, 외출. 아, 외출 시스템이 있지? 어, 좋다. 이거 외출해서 팔면 되잖아. 어, 외출하면 시간 안 깎여. 아, 레벨업 할만해? 이 정도면 할만해, 얘들아. 할만하지 않아? 요 정도면 괜찮지. 여기서, 여기는 경험치 많이 주거든. 어, 그나마 할만해. 어, 그래도 퀘스트가 존재하니까. 여러분, 레벨 63 되면 퀘스트 또 나오나? 어, 또 나오네. 어, 저런 식으로 살짝 끊기면서, 어, 사냥을 좀 필요로 하네요. 그죠? 야, 골드리프샵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쪼렙템 분해하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분해해서, 이거 아이템 사는 거 개비쌉니다, 여러분. 진짜로. 60레벨. 60레벨도 이거 다 1000에서 2000인데, 이거 사면은 바보야? 사실상 골드리프를 요거를 하는 이유가, 야, 이거 1000에서 2000 모으기 힘들어. 분해해서도 절대 못 모을 것 같아. 쪼렙템은 사는 것도 바본데, 80제 되면 막 6000, 유니크 6000 들어가고, 레벨 100은 1만, 그것도 에픽이 1만.
어? 유니크도 없어. 근데 120제 유니크 5만 들어가. 이거 어떻게 모아? 이거 어떻게 모으냐고. 봐봐, 이거 구매 정보. 이거 5만 개 골드리프야, 어? 5만 개 골드리프라고. 5만 개 골드리프. 저거 어떻게 모아?